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넓은 정원에서 가족과 그리고 또 나 혼자만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 외 등등.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다양한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로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전원주택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전원주택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최대한 더 많이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안과 아산을 벗어나 바로 윗동네인 평택시 청북읍 청북 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를 가보았습니다. 청북 신도시에서 손바닥 한 뼘 차이만큼 가깝다고 생각해서 오늘 전원주택 단지의 이름은 청북 신도시 한 뼘 거리 주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총 17세대의 이 전원주택 단지는 2층 구조에 연면적 약 38평의 주택들이 현재 6채가 지어져 있고 그중 한 세대는 샘플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는 한 분이 두 필지를 함께 사용하셔서 60평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A타입과 지하주차장이 있는 B타입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이 되어 있지 않은 빈 토지가 남아있는데 계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건축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의 외형과 면적 등의 구성은 현재 지어진 주택들과 같이 유지하고 주택 내부의 구조는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곳은 바로 옆 청북 신도시와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차량 3분, 중학교는 차량 5분, 그리고 청북 신도시 주요 상권까지는 차량 5분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죠.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북 IC까지는 차량 15분 거리입니다. 청북은 평택의 포승읍, 안중읍, 고덕신도시, 그리고 화성의 향남읍까지도 접근성이 모두 좋은 곳이고 인근에는 크고 작은 공단이 많아서 그로 인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이죠.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B타입이고 이미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는 분양주의 취향에 따라 주택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우스튜브. B타입 주택이 앞입니다. 넓은 단지 내 도로와 맞닿아 있는 지하주차장은 내부 계단실 포함 약 17평이며 차량 2대가 꽤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지하주차장에서도 주택 내부와 바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고 계단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오버헤드 도어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좌측에는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 계단입니다. 이 계단은 옆집과 공유하지 않고 이 집 단 한 세대만이 사용하는 계단입니다. 계단의 높이와 폭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안정적입니다. 낮은 계단을 오르면 이렇게 남향으로 배치된 뒷마당과 출입문이 보이는데요. 주택 후면에도 이렇게 여유 있는 뒷마당이 나옵니다. 앞마당인가? 거실에서 볼 수 있는 메인 정원은 단지 내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뒤편에 프라이빗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 앞으로 낮은 야산이 있어서 꽤 아늑한 모습입니다. 현관 출입문은 이렇게 포치 공간 아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원부터 둘러보시죠. 정원 조경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잔디를 깔고 수목은 적게 심어두어도 좋습니다. 앞에 있는 야산에 나무들이 있어서
굳이 정원에 나무를 많이 심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정원의 모양과 공간은 상당히 반듯하고 여유 있습니다. 주택의 외형은 스타코와 징크로 마감된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1층의 거실에서 정원이 바로 보이고 2층에는 넓은 발코니가 있네요. 주택의 옆으로는 이렇게 수도시설도 마련되어 있어서 정원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지 내 도로 쪽 앞마당으로 가보면 이곳 공간도 꽤 넓습니다. 전망이 정말 좋은 곳이고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주택의 앞과 뒤 정원의 배치를 상당히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주방에서 이어지는 데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다른 집의 경우 이곳 바닥 전체를 자갈로 마무리한 곳도 있습니다.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은 약 20평으로 이 집은 거실과 주방, 욕실 하나, 작은 알파룸과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평 정도라면 1층에 방을 두기에는 그리 넉넉한 면적은 아니기에 방을 꼭 놓고자 한다면 거실 또는 주방이 면적이 작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집의 내부 구성을 어떻게 다시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현관 전실을 지나 중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은 한쪽 벽면을 따라 상부장과 하부장이 길게 배치되어 있고 식탁 겸용으로 사용하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주방 안쪽 샷시를 열면 아까 보았던 데크와 정원이 나오네요. 거실입니다. 거실 앞 샷시를 통해서 정원이 보이고 바로 정원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고 공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함께 지하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옆으로는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1층에 넓은 방은 만들지 않고 이런 작은 알파룸을 만들었네요. 사람이 충분히 거주할 정도는 되지만 협소하기도 하고 특이하게 이 방과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방과 가까운 곳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 집은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도 저는
분양주분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이 집의 1층에는 내부 구조만 잘 배치한다면 방이 한 개 정도는 나오지만 그리 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층의 면적이 20평이라면 차라리 방은 포기하고 거실과 주방, 게스트 욕실, 다용도실 정도만 두고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층은 약 18평으로 이 집의 2층 구조는 꽤 괜찮게 나온 편이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생략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전체적으로 박공지붕 형상을 그대로 만든 천장이 눈에 띕니다.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 정도 들어갈 크기의 방이고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고 덕분에 실제 면적보다 방의 크기가 더욱 넓어 보이네요.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조금 작은 편이라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2층의 마지막 방, 안방입니다. 안방은 1층 거실보다 더 큰 크기로 아주 넓습니다. 넓은 안방을 원한다면 구조를 이렇게 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입니다. 붙박이장과 화장대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다른 욕실들보다 훨씬 더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안방 샤시를 통해서 2층에 발코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발코니는 길이가 상당히 길고 면적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 발코니에서 보는 전망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바로 앞에 있는 야산이 정말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택과 관련된 정보는 영상 아래 본문과 댓글에 별도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주택의 영상과 가격 등을 보시고 찾으시는 주택의 조건과 맞는다면 연락주세요. 단순한 구경 목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한 하우스튜브 채널을 통해 매매 또는 분양하고자 하는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빌라 등을 홍보해 보세요. 대한민국 전 지역의 현장으로 달려가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해드립니다.